안녕하세요. 세이카 제빵의 세이카입니다. 오늘부터는 말을 좀 또박또박 해보려고 해요. 제가 찍은 걸 들어봤는데 발음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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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확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지 정말 몰랐는데, 오늘부터는 조금은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안될것 같긴 하지만요. 일단 오늘은 무슨 게임을 할 거냐? 제가 예전에 크리티컬 한번 했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 근데 그 크리티컬가 이번에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네, 보시면 아이콘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좀 가까이 보여드리려면 일단 알아서 보세요. 그냥 좀 잡히는 것 같은데. 아이콘이 예전에는 그 전사라고 해야 되나? 걔가 뭐지? 하여튼 남자 놈이었는데 여자로 바뀌었어요. 분명 신캐릭터가 생겼겠죠. 그리고 저번에는 제가 이 G프로2 얘로 하느라고 몇번 튕기기도 하고 잘안 됐어요. 근데 아이패드로 하니까 잘안 튕기더라고요. 오와 이야. 참 좋아하죠 우리. 잠시만요. 볼륨 좀 켜볼게요. 비디오로 다운받아? 아마 신캐릭터가 나온 것 같아요. PC 버전에서 신캐릭터가 나중에 나온 거죠. 낯들고 있는 애가 요화라고 했나?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신캐릭터 나오기 전에 접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캐릭터가 여기 모바일에도 이제 적용되는 것 같아요. 남자 마우스는 버린 것 같죠. 역시 여자 캐릭터가 인기가 있나 봐요. 뭐, 꾸미기도 그렇고, 여자 캐릭터가 인기가 있겠죠. 좀만 줄이자.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 일단은 32개 지금 5개째 받고 있는데 역시 신캐릭터가 업데이트 된것 같아. 이렇게 다운받을 게 많은 거 봐서는 그러면은 앞으로 한 27개는 다운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전뭘 하면 좋으냐. 미치겠네. 벌써 근데 그냥 잡담 몇까지만 할게요. 벌써 동영상을 40개 정도 찍었더라고요. 업로드가 그렇게 됐는데 저도 모르게 많이 찍었어요. 찍으면서 조금이지만 노하우도 생기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조금씩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1080p, 그러니까 FHD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720p, 그러니까 HD죠. HD도 그렇게 뭐 화질 구린 건 아니니까, 일단 HD도 좀만 참아주시고, 어차피 나오는 건제 손뿐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 손을 풀 HD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다가 이제 UHD까지 넘어가겠죠. 핸드폰? 제 촬영 장비가 UHD까지는 지원 안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은, 아직도 멀었냐? 지금, 이제 13개 됐네? 19개 남았나? 잡담 뭘또 할까요? 미치겠는데? 그리고 방금,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를 이제 봤습니다. 저, 3D로. 3D TV 있으면 좋아요. 영화 3D로 보고. 나름 재미가 없다고는 못하겠는데,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되나? 그렇더라고요. 여주인공도. 아이고, 잠깐만. 스포 들려나요? 아니, 뭐 DVD까지 나온 건데 스포 좀 하면은 안 되겠죠? 일단 보세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게 뭐 좋다고도 못하겠고 이렇게 어메이징 와서 전좀 솔직히 조금 아쉬워요. 옛날 스파이더맨 해리가 정말 찌질했거든요. 스파이더맨 일단 찌질해야 돼. 본 캐릭은. 이제 또 무슨 말을 해야지? 아씨. 그리고 퍼스 어벤져도 이번에 그것도 이번에 퍼스 어벤져도 이제 내일 볼 생각인데 어떨지 기대가 돼요. 기대하면 좋죠 뭐. 이제 좀 됐나? 3개 남았어요. 3개는 그냥 좀 때웁시다. 저는 잡담은 힘들어요. 룰루랄라 빨리 되라. 2개 남았어. 이제 하나 남았죠. 가봅시다. 신캐터 한번 만들고 해보는 것까지 해볼 거예요. 뭐야? 로딩. 갑자기 로딩이에요.
또 다운이면 화내려고 했었어. 지금 5분 동안 지금 다운받고 있어, 나 지금. 아, 진짜 잡담 오래 했죠. 게임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거의 영상 한 10분 정도밖에 안 찍거든요? 길면 또 안 보실까봐. 10분 내외로 찍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벌써 5분을 벌었어. 어떡할 거야. 이번에 한 20분 가봐, 한번. 응? 사람들 보기 힘들게? 한번 끊어, 한번 줄 중에, 응? 빨리. 아, 또 로딩이야, 씨. 마지막 잡담 한 번 더 해야 되나? 미치겠네. 어, 맞아. 소식입니다. 뭐, 보이집이 아실라나요? 보이집이, 응, 보이집이. 옛날에 정말 쿠키스하고 보이집이 쌍벽이었죠. 연애 만화, 연애 시뮬레이션도 아닌 연애 만화. 보이집이가 또 새롭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어, 갑자기 구매 의욕이 막 샘솟는데, 구매 의욕, 아, 발음 똑바로. 어, 됐어, 됐어. 여기까지 일단. 아니, 잠깐만, 공지 꺼지고. 아이, 꺼지라고. 알았어, 좀. 캐릭터 생성 좀 하자. 오케이. 오, 캐릭이 몇 개나 되는 거야. 오. 왜 잠겨있지? 와. 캐릭터 15에, 15를 만들어야 돼? 참. 내가 그래, 내 12랩이다, 내가. 그럼 그냥 다음 기회 하고, 이번에 이 채술사 좀 하는 것 좀 보여드릴게요. 아직 11렙밖에 안 돼요, 아직은. 저도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서. 어, 랩을 어느 정도 올리면 이렇게 미션이 생겨요. 그러니까 퀘스트 같은 거죠. 어, 그래서 퀘스트에서 그냥 바로 가기, 만만한 거 그냥 바로 가기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잠깐만. 아까 어떤 걸 깨라고 했어? 다시 볼게요. 만만한 거 이제 바로 가기 누르면 되는데, 어, 보통 난이도, 보통 난이도. 보통 난이도 게임 시작하면은 스트라이커 이건 설정할 필요도 없지. 내가 레비맨신데. 어, 이렇게 지금 그 퀘스트로 들어가는 거는 웬만하면 오토가 있더라고요. 아마 한판 깨면은 그 뒤부터 오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모바일 게임이라고 조작 어려울 줄 알고 오토도 만들고 참 괜찮죠.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일단 오토를 켜고 알아서 놀라고 해줘요. 알아서 잘 죽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스전에서 이제 오토를 끄고 제가 그때 이제 조작을 하죠. 그게 제, 그 방식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켜주면은 지가 알아서 꽤 잘 잡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하는 재미가 없어 보인다고요. 솔직히 얘네들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때리는 것도 고역이에요, 진짜. 그거는 딱 컴퓨터한테 맡기고, 저는 즐거운 알짜배기만 즐기면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사람마다 즐기는 방식이 다 따로 있으니까 뭐라 뭐 내가 정답이다라고는 못하겠지만은 알아서 즐겨주세요. 저도 알아서 즐기고 있어요. 아 근데 15렙을 올려야 그게 와 어떻게 캐릭터에 랩 잔을 주니. 나 예, 이제 오토 끌 때가 왔어요. 자 이제 보스 가야죠. 보스는 그냥 EX 스킬 한번 쓰면 끝나요 거의. 끝났죠? 이런 거죠 뭐 게임이. 알았어 알았어. 75초밖에 안 됐어? 오! 나 장비 걸린 거 처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 장비가 지금 내 랩에 정말 똥이를 똥일 것 같은데. 어 그래도 6이나 올라가. 6 같구나. 지금 좋아하고 있다 정말. 아 아 어떻게 지금 저 신캐릭을 보여주려고 내가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뭐 하는 건지 내가 진짜 알 수가 없네 진짜. 아 짜증나네 슬슬. 일단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일부라고 해서 그냥 찍으면 되지. 내가 금방 15렙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짜증났어. 안되겠어. 내가 오늘쯤 내가 올린다 15렙. 아 내가 짜증났고. 자 그러면은 신캐릭편 1부 프롤로그 신캐릭편 여튼 프롤로그라고 해야 되나 이걸 1편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신캐릭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